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스튜디오를 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전시회를 15일 날 여러분들이 코엑스에 오시면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그 이 스튜디오 프로, 또 이 스튜디오 그리고 새로운 그 커브드 월까지를 보여드리게 되겠는데, 먼저 이 스튜디오의 새로운 기능을 잠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커서 마우스를 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지금 이런 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 USB 카메라 강의 장면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교실처럼 칠판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화면 구성을 바꿨다. 그리고 그 화면 구성을 통해서 조금 더 편안한 환경에서 강의를 할 수 있게 되고, 전자칠판, 소위 가상전자칠판을 이렇게 제공해서 그림도 그리고 또 그 칠판을 키울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튜디오는 e-learning 스튜디오다. 여러분 노트북이 e-learning 스튜디오가 되고 방송을 하게 된다 하는 뜻이고요. 거기에는 이렇게 세 가지 씬, 선생님이 크거나 화면이 크거나 또 이렇게 작거나 이것을 그냥 제스처 같은 이 마우스 하나로 키우고 줄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에서 우리가 때로는 선생님을 크게 해서 나를 봐라 이렇게 되고, 또 약간 그 모니터를 커서 같이 보기 하다가 완전히 집중만 해서 화면을 바꾸는 세 가지 모드가 있고, 이것은 이렇게 그 마우스 하나로 다 작동이 됩니다. 이 작동을 돌리면 크고 작고가 되니까 누구나 하실 수가 있고, 포인터 있기 때문에 마우스 하나로, 제가 두 손이 다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하나로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오른쪽을 누르면 다음 슬라이드가 되는데, 마우스의 휠은 장면을 키우고 줄이고, 또 이 오른쪽은 다음 파워포인트, 전 파워포인트가 되게 돼 있는데, 이 장면들을 바꾸는 것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좌우를, 또 이 밑에 있는 컨텐츠 내용 페이퍼, 파워포인트 같은 페이퍼를 파워포인트 바꿀 때는 이렇게 됩니다. 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스튜디오를 마음대로 여러분이 설계할 수 있게 돼서, 이 안에 있는 멀티 레이어 모니터, 컨텐츠 모니터, 프레임, 배경, 애니메이션들을 다 직관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진 그런 장비로, 이걸 써서 이렇게 스카이프를 연결하거나 행아웃을 하면 또 한 장면에는 상대방이 나오면서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기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고, 이 프로 버전에는 이 프레임을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프레임들을 더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기능도 있고, 버추얼 모드라고 지금 저처럼 사실은 방에서 하지만 마치 제 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하는 버추얼 모드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노트북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트북에 혹시 이렇게 이제 펜이 있으면 더 정확하게 그 타블렛을 할 수가 있게 돼서 누구나 강의를 실시간으로 지금 제가 하듯이 노트북에서 할 수가 있고, 또 이것이 스카이프를 통해서 동시에 여러분이 하는 동안 동시에 나가서 화상회의나 행아웃을 할 수가 있고, 또 행아웃을 할 때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되면 전 세계로 이 방송이 여러분 노트북에서, 여러분 컴퓨터에서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프레젠테이션, 스마트 강의라는 것은 이렇게 선생님이 학생들 스마트폰에 강의를 한다. 제가 지금 선생님이라고 하면 선생님과 전자 가상 칠판에 있어서 그걸 가지고 교실에서 칠판에 수업을 하듯이 하는데, 한번 이 전자 가상 칠판 부분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지금 이 기능에는 모니터의 화면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모니터 1에 어떤 특정 지역을 이렇게 정했는데, 모니터 1에 이 스튜디오 메뉴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데스크탑 1을 누르면 이렇게 되고, 파워포인트를 누르면 아까처럼 파워포인트가 나오고, 이런 다림을 누르면 다림 사인이 나옵니다. 지금 이렇게 다림 화면이 나와서 그 화면을 키우거나 줄일 수가 있고, 화면의 일정 부분을, 모니터 부분을 이렇게 눌러주면 아까 하신 것처럼 이 스튜디오가 나오는데, 이 스튜디오 화면을 이렇게 바꾸면은 그 뒤가 파워포인트도 있고 워드도 있고, 또 제가 이 장면이 여기 보면 이렇게 있는데, 장면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더
키우거나 줄이거나 위치도 바꿀 수가 있게 편하게 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선생님 강의가 우측으로 가면 이렇게 우측으로 옮기도 되고 좌측으로 가져와도 되는 그런 리얼타임 제어와 또 음악을 여기서 이렇게 키워지면 지금 제 소리에 같이 음악이 들어가게도 이렇게 됩니다. 뭐 스크린 2는 지금 여러분 보시는 장면이 스크린 2인데 이 스크린 2를 눌러주면 예, 그 장면에 스크린 2에 있는 지금 제가 하는 강면도 쭉 캡처돼서 들어가게 되고 다시 이제 파워포인트를 만약에 눌러주면 여기 있는 이 파워포인트를 눌러주면 아까 했던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다시 마우스를 여기서 그림도 그려지고 포인트를 그리면서 왼쪽 오른쪽을 가면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다시 데스크탑을 보여주면 여기에 있는 이제 제가 여기 그 화면에 이번에 그 유럽에 갔을 때의 장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유럽 장면들을 이렇게 화면에 가져와 보면 이 유럽에 가서 찍었던 장면들이 쭉그 핸드폰에 드래그 시켰는데 핸드폰에 있는 장면 중에서 그 찍었던 부분을 이렇게 클릭해서 드래그를 하면은 지금 이 비디오 올린다 한번 드래그를 해보겠습니다. 이 스튜디오 화면으로 이것을 가져가 이렇게 오기만 하면 가져오면 그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지금 들어간 부분들을 한번 여기서 보면 지금 그요 부분이죠. 여기 지금 드래그 생긴 거 아까 나왔던 것들인데 여기 드래그한 부분 한번 눌러보면 이 부분이 화면에서 저희가 이번에 그 아이 보드라고 해서 이제 그큰 스크린을 교육 박람회에서 전시하는데 이렇게 영화 같은 것을 교실에 크게 나오는 그런 이제 장면을 보이는 거죠. 이거 제가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어놓은 그 화면을 제 여기를 보인 건데 여러분 이번에 오시면 더 멋있는 드로잉도 할수 있고 또 여러분 이 스튜디오 화면에 거기 나오기도 하고 학생들 노트북이 나오기도 하는 것을 전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 지금 이제 다시 그 모니터 1으로 가보면 이렇게 모니터 1으로 가면은 이제 이런 장면이 있는데 이 모니터 1에 제가 이제 그 유럽에 가서 했던 장면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여기 쭉 가져온 것들인데 이제 유럽 출장 여러분들 한번 그 핸드폰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어디 나가서 학생들 활동에 찍게 되면은 그 찍은 걸 그냥 이 스튜디오 그 노트북 화면이나 여러분 컴퓨터로 이 스튜디오에 있는 디렉토리에 가져오면 되는 거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래서 제가 독일에 도착을 했더니 프랑크푸르트 공항이 이렇게 이제 돼 있다 하는 얘기를 해서 저 차를 타고 제가 그 베를린으로 가고 있는 유럽의 거리의 장면이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죠. 또그더 크게 워낙 크게 돼서 이 거리가 이렇게 돼 있다 그랬는데 이때 소리를 이제 아까 여기 있는 장면에서 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바에 이 부분에 소리를 키워주면 조금 키워지면 그 소리가 더 크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장면을 키워주면 이렇게 소리들이 크게 되고 작게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가다가 보니까 동부 점원, 이스트 점원에서 파는 우리나라 김치 같은 이런 장면도 있었고 전시장에 도착을 해서 전시장의 다림의 스튜디오, 아이스토 이 스튜디오와 그 분위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강의를 하고 제가 이렇게 끝내면서 여러분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그 다림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면서 이그 모니터 안에 있는 여기 그 오디오 곰플레이죠. 이것을 이렇게 키워주면 이제 음악이 나오면서 여러분에게 이제 다림을 놓고 여기서 화면을 인사하는 표정으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뵙겠습니다. 하게 되면 완벽한 영화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다시 소리를 좀 줄여가면서 끝을 내시면 되겠습니다.